해볼게요. 자, 오늘 할 부분은 그 there 하고 and it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there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유도부사라고 하거든요. 유도부사. 네, 유도부사라고 하고요. 있다 없다라고 할 때 there를 써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t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 우리 말식으로 해석할 때는 그것이라고 해석할 때 it을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there and it. 자, 여자가 얘기했네요. There's a new restaurant on Main Street. 이때 there는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곳이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그냥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있다, 예, 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새로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에 온을 써주죠. 예, 그러자 이제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예, yes, I know. 예, 알고 있어요. 예, 이미 알고 있어요. I went there. 예, 저는 그곳에 예, 잠시만요. 네, 네, 이 부분이죠. 네, 저는 그곳에 어젯밤에 갔습니다. 네, 매우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써줍니다. 자, we use there. 우리는 there를 사용을 한대요. 언제? When we talk about, 우리가 말할 때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for the first time, 처음 말할 때요, there를 써줍니다. To say that it exists, 그것이 존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자, there is a new restaurant on Main Street. 새로운 레스토랑이 Main Street에 있습니다. 예. 자, 이거를 이렇게 써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A new restaurant is on Main Street. 이렇게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될 것 같은데 처음 말할 때 여기만은 중요한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 말할 때는 대어를 먼저 쓴다라는 거. I'm sorry I'm late. 늦어서 죄송합니다. There was a lot of traffic. 요거를 it was a lot of traffic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there was a lot of traffic. 예, 많은 교통이 예, 있었습니다. 이거 교통 체증이 있었습니다. 교통 체증이라고 할 때 traffic을 써주고요. The things are more expensive now. 그래서 상황이 지금 예, 지금 더욱 더 예, 그 비싸다. 의사에는 이제 things라고 하는 게 상황이라는 뜻도 있지만 물건이라는 뜻으로 써준 거죠. 예, 물건이 지금 더 비싸다. 자, 말을 처음에 꺼낼 때 뭘 써준다고요? There를 써준다라는 거. There has been a big increase. 예, 큰 증가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현재 완료를 써주는 거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발생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예, 큰 증가가 있어 왔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예, 요 전치사 in을 썼습니다. 예, increase in입니다. increase in 뭐뭇에 대한 증가. The cost of living. 예, 그래서 요거는 덩어리 표현으로 알아주세요. The cost of living. 그래서 요거는 생계비라는 뜻입니다. 생계비 상의 큰 증가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조금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자, it은 a specific thing을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 것을 얘기합니다. 장소를 얘기합니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나 또한 이제 C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요. Yeah, we went to the new restaurant. 우리는 갔습니다. 새로운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It's very good. 네, 매우 좋습니다. 레스토랑이 it이라고 하는 것은 레스토랑을 뜻하는 거고요. 자, it wasn't expecting them to come.
그래서 I wasn't expecting them to come. 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It was a complete surprise. 완전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표현을 surprise에 써줍니다. surprise가 동사와 명사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파티라고 할 때 surprise 파티라고 하죠. 예, 그런 표현입니다. 완전히 깜쪽 같았습니다. 예, 그 표현을 it was a complete surprise 이렇게 써줍니다. It was a complete surprise. 완전 깜쪽 같았습니다. 예, 그들이 올 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깜쪽 같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compare there and it. 자, there와 it을 비교를 한다라는 거. I don't like this town. 예,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를, 이 시를. 예, town 하면은 city보다는 좀 더 작은 개념이 되겠죠. There's nothing to do here. 예, 그래서 이곳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예, 어느 마을에 갔는데 진짜 거기는 뭐 할 게 없다. 뭐 상점도 다 일찍 문 닫고, 뭐 술집도 뭐 거의 없고. 예, 그래서 그때 쓰는 표현이 There's nothing to do here. 예, 이곳에 할 일이 없습니다. There's nothing to do here. 이렇게 썼습니다. It's a boring place. 아, 굉장히 따분한 장소예요. It's a boring place. 이렇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there. There는 또한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이제 there가 있다, 없다라고 할 때 해석하지 않고 there를 쓸 수가 있는데요. there가 그냥 우리 해석을 해서요. 그곳에서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in that place나 to that place. 예, 그러니까 그곳에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곳으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를 to의 개념, 그 다음에 장소 개념으로서 at이나 in 개념. 예, in은 내부 장소, at은 바깥에서 어떤 특정 장소를 바라볼 때 at을 써줄 수 있겠고요. 예, the new restaurant is very good. 예, 새로운 레스토랑이 매우 좋습니다. I went there. 예,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예,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there가 어떤 개념으로써요? to the restaurant이라는 의미로서 써준 겁니다. 지난 지난 어젯밤에. 자, when we got to the party. 예, 우리가 파티에 갔을 때요. 우리가 파티에 갔을 때 there were already a lot of people.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there. 그곳에. 예,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at the party 개념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you can say 당신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there will be.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 있음에 틀림이 없다. 있을지도 모른다. 있곤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there를 가지고요. there 뒤에 동사 표현으로서 will be나 동사 표현으로서 must be, 임에 틀림이 없다. 다음에 might be, 일지도 모른다. used to be, 하면 있곤 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긍정문도 가능하고요. 부정 의문문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will there be many people at the party?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가요? at the party 이런 식으로 써준 거고요. Is there a flight to Miami tonight? 그래서 비행편이 있다. flight를 가산명사로 썼습니다. 앞에 어가 들어갔고요. to 장소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오늘 밤 마이애미로 가는 비행편이 있을까요? There might be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 표현을 there might be 이렇게 썼습니다. I'll check.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people drove more carefully, 예, 사람들이 운전을 한다면, 이거 기억나시죠? if 다음에 동사가 과거시제를 쓸 경우에는 예, 뭐가 된다? 가정법, 예, 가정법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반대 개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뭐 하니까 예, 과거형이죠. 과거형인데 시제로 따지면은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 깊게 운전을 한다면 많은 사고는 없었을 텐데. 자, 이런 표현으로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there must have been 예, 이런 표현도 있고요. 뭐뭐 있음에 틀림이 없다. 뭐뭐 있음에 틀림이 없다. 예, 뭐뭐 해서 써야 한다 라고 할 때 should have pp, must have pp 하면은 뭐뭐 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예, 과거에 확신을 나타내 줄 때 must have pp, 그 다음에 should have pp 하면은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라고 할 때 should have pp를 써줍니다. 자, there was music playing, 음악이 연주되고 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음악이 연주되고 있다. There was music playing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 썼죠. Must have pp 하면은 뭐뭐 임에 틀림이 없었다. There must have been somebody at home. 누군가 집에 있음에 틀림이 없다. 집에 있다 라고 할 때 somebody at home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어하고 있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혼잡한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자, there must be 하면은 뭐예요? 현재 강한 추측을 뜻합니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A lot of noise, 그 소음이, 많은 소음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로부터? From the traffic, 교통으로부터. 자, they live on a busy main street. 예, 혼잡한 주요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It must be very noisy. 예, 그래서 it은 상황을 뜻합니다. 예, 상황. 그래서 it is noisy 이렇게 써줄 수가 있잖아요. It is noisy 하면 시끄럽다. 근데 이제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써서요. 예,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예, 시끄러움에, 매우 시끄러움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sed to be 하면은 뭐죠?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죠. 과거에 어떤 예, 주기적인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used to be,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갑니다. 자, movie theater, 예, 극장이 되겠습니다. movie theater, 예, 극장이 있곤 했다. 어디에? on main street, main street에. 그러나 it closed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it closed,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at building is now a supermarket. 예, 그래서 그 건물은 현재 슈퍼마켓이다. 예, 이렇게 되겠고요. It used to be a movie theater. 예, 이것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과거에 반복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예, 써줍니다. 예, 그래서 극장, 그것은 극장이곤 했다. 예, i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 앞에 슈퍼마켓을 얘기해 준 거고요. 자, you can also say, 당신은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There is sure,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must보다는 좀 더 확실한 사실을 얘기할 때 there is sure, there is certain, there is likely, there is bound. 이 bound라고 하는 것은 토익에서 어휘 문제로 나왔는데요. 이게 난이도로는 최고 난이도의 어휘 문제로 나왔습니다. bound. 이게 likely랑 같은 의미로 써줄 수가 있어요. 뭐뭐일 것 같다라고 할 때 likely라는 의미로써 bound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There is bound. 그러면 bound가 어떤 의미로 써준 거예요? Sure라는 의미로서 써준 겁니다. 뭐뭐 할 것 같다. 확실히 뭐뭐하다. 예, 그래서 must be보다 must be에 거의 해당되는 의미가 되겠죠.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네, 그래서 비행편이 있습니다. 마이메로 가는 오늘 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 자, 우리는 또한 is을 사용한대요. In sentences, 문장 속에서, 여러 문장 속에서 is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s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is은 가주어 is을 말하는 겁니다. 가주어 is을. 네, 그래서 it's dangerous.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is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to walk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리에서 걷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이렇게 썼고요. We do not usually say,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to 부정사를 보통 주어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Is dangerous 이렇게 쓰질 않고요. 보통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갑니다. 자, some more examples. 좀 더 몇 가지 더 많은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it didn't take us. 이것도 it을 우리가 이제 가주어로 보는데요. 시간을 나타내줄 때 우리가 it을 써줍니다. 그래서 뒤에 take us long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주고요. 이런 표현들 많이 쓸 수가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어제 우리 이거 풀었던 거 기억나죠? take 다음에 longer 선택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서 take long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it didn't take us long 이렇게 써줍니다. to get there, to get here 이곳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it's too bad. 예, 너무나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은 거예요? Sandra can't come to the party. 그래서 샌드라가 파티에 오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 좋은 일입니다. 예, 이렇게 써준 거예요. It's too bad. 그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let's go 갑시다. 그 다음에 it's not worth. 아, 요것도 이렇게 써주네요. 요거를 그냥 아예 덩어리 표현으로 알아주세요. 예, 뭐뭐 할 가치가 없다라고 할 때 뭐뭐 할 가치가 있다. It's worth ing 구조. 뭐뭐 할 가치가 없다. It's not worth ing 구조.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회화체 표현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이렇게 알아주세요. It's not worth. It's worth. It's not worth. 자, 그리고 worth는 여기서는 뭘로 본다고요? 전치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any longer는 앞에 not과 이렇게 짝입니다. not any longer 이렇게 짝이에요. 예, 만약에 not이 없다라고 하면은 any longer가 아니라 no longer로 가주면 되겠죠. no longer. 예, 그래서 not이 있기 때문에 any longer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다. 자, we also use it. 우리는 또한 사용을 한대요. To talk about, 예, 뭘 언급할 때요. 거리, 시간, 날씨. 거리를 말할 때, 시간을 말할 때, 날씨를 말할 때 써준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How far is it? 예, 여기서 it은 뭘 의미하기 때문에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it을 써줍니다. 예, 우리가 요거는 비인칭 it이라고 합니다. 예, 사람을 지칭해주는 비인칭 it.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airport? 예, 요런 거. 예, 그러니까 it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나타내줄 때, 시간을 나타내줄 때, 날씨를 나타내줄 때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명사입니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airport? 예, 여기에서 공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다음에 What day is it today? 예, 오늘이 며칠입니까? Day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며칠이라고 할 때는 date라고 하고요. Day 하면은 오늘이 금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라고 할 때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saw you. 예,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예, 내가 너를 본 지 오래되었구나 라고 할 때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It's는 여기서는 It has를 줄여서 쓴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since 이게 짝입니다. It has 하고요. It's been 하고 since가 이게 짝이에요. 그리고 since 뒤에는 무슨 시제를 써줘요? 과거 시제를 써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본 지 오래되었구나 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날씨를 말할 때도 it을 써줍니다. It was windy. 예, 이렇게 써줍니다. 예, 이렇게 쓰기 예, 그러나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예, it was windy를 there was a cold wind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앞에 있는 표현보다는 좀 더 격식을 차린 약간 문헌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